수원산 대단사를 방문해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이창원입니다. 오늘 하루 길었다. 퇴근길이 고되구나. 맥주 한 캔 생각난다. 편의점에 들러야지. 밤새 파란 불빛 꺼지지 않는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의 찬또배기 가수 이찬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자 청송에서 불러주셔서 청송에서 초대해주셔서 이곳 청송 주황산 대전사에 왔습니다. 자 주황산의 경치가 너무너무 아름답죠. 자 그리고 이곳도 대전사의 건물 하나하나 너무너무 아름답죠. 이곳 대전사에 오니까 저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특히나 오늘 날씨가 조금 더운 감이 없잖아 있지만 나도 아름다운 그를 만나러 갑니다. 별을 닮은 사람이에요. 그대 간의 행복입니다. 별보다 더 반짝이는 그대 만나러 세상에 오니까 나쁜 그대가 내 기적입니다. 꽃보다 더 아름다운 그대 만나러 살고 싶어.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. 이 세상 다 주고 싶은 그대 만나러 갑니다. 자, 다 같이 좌우로.
세상에 오직 하나뿐 그대가 내 기적입니다. 꿈보다 더 아름다운 그대 만나러 나갑니다. 대전사에 오직 하나 스님 만나러 나갑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두 번째 곡으로 그댈 만나러 갑니다. 스님 만나러 갑니다. 보내드렸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이제 햇볕이 막 들어오는데 덥진 않으세요? 괜찮으시죠? 자, 그래도 이곳 주황산 아름다운 경치를 함께하면서 또 너무나도 또 솔솔 가을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햇볕이 조금 뜨겁더라도 참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죠? 끝까지 함께해 주실 거죠? 자, 저도 청송 주황산에는 정말 정말 오랜만에 오는데요. 이곳 주황산 아마 한 7, 8년 전, 한 7년 전에 마지막으로 왔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오늘 이곳 청송을 오다 보니까 청송 들어오는 길도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고, 그리고 또 대전사까지 들어오는 길에 골목이, 이 식당 골목들이 쫙 있잖아요. 그 식당 골목은 제가 한 7년 전에 왔을 때도 이제 제가 대학 동기들이랑 여기 주황산에 MT를 왔었어요. 이 근처에.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오면서 저기 식당 골목에서 막걸리를 엄청 마셨던 기억이 있는데, 오랜만에 또 이곳 주황산에 오니까 너무너무 신이 나는 것 같습니다. 물 한 모금만 좀 마셔도 되겠습니까? 감사합니다. 자, 제 7회 주황산 시와 국악의 밤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,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했어요. 그쵸? 그리고 이제 3년 만에 주황산 시와 국악의 밤이 열렸는데, 자, 3년 만에 열리는 제 7회 주황산 시와 국악의 밤답게, 여러분들 3년 만에 열리는 축제답게 끝까지 자리 뜨지 마시고 즐겁게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자, 이제 다음 곡 보내드려야 할 텐데요. 제 노래 중에 이번에는 유일하게 좀 슬픈 노래를, 좀 슬로우한 노래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메밀꽃 필 무렵 보내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
마저 조용해 원하는 발소리 하나 없었던 마지막 내 당신의 모습 새끼 손가락 떨고 영원히 약속했던 내 사랑은 지금 어디에 슬픈 조슴 딸이 기울며 하얀 메밀꽃길 따라서 나주 네, 감사합니다. 메밀꽃이 무렵 보내드렸습니다. 자, 이 노래가 굉장히 또 슬픈 서사를 담고 있는 노래인데요. 특히나 또 이곳 주황산 대전사를 배경으로 또 그리고 이 대전사의 아름다운 건물들과 아름다운 이 경치와 함께 하니까 노래가 조금 더 감성이 짙게 들리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평소에 제가 이제 공연을 하고 행사를 할 때면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평소에 제가 공연을 하고 이렇게 외부의 행사를 다닐 때 또 지방의 지역 축제를 다닐 때면 보통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MR, 그러니까 반주라 그러죠. 반주를 CD로 저희가 갖고 다니고 파일로 갖고 다니면서 무대를 오르곤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 국악단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 국악기의 아름다운 선율로 반주를 들으니까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. 그쵸? 자, 여러분들 뒤에서 정말 멋있는 정말 훌륭한 연주와 반주를 보내주시는 우리 그 국악관현악단 여러분들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또 기회를 맡고 계시는 단장님은 제 대학교 선배님이십니다. 여러분들 박수를 보내주십시오. 자, 물 한 모금만 좀 더 마셔도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또 햇볕에 많이 더우실 텐데 저 혼자 얼음물을 마신 것 같아서 너무 좀 죄송하고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제일 명당 자리는 딱 저기 저 자리예요. 나무 밑에. 야, 전혀 햇빛이 보니까 들어오지를 않는 명당을 잡고 계시고 그리고 또 다른 명당 보니까 저쪽 뒤에 계시는 분들이요. 저쪽 뒤에 계신 분들. 뒤에 계신 여러분들도 잘 보이시죠? 자, 우리 뒤쪽에 계신 여러분들도 재밌게 즐겨 계시죠? 자, 우리 저쪽 끝에 계시는 분들도 즐거우시죠?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자, 이제 계속해서 뭐 앞에 계신 여러분들도 땡볕에 너무 고생들이 많으십니다. 감사합니다. 뒤쪽에 계신 여러분들도 잘 보이시죠? 감사합니다. 자, 아마 오늘 이곳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꼭 청송 국민이 아니시더라도 여타 많은 지역에서 오셨을 것 같아요. 그쵸? 자, 어디에서 오셨어요? 부산, 대구, 밀양. 자, 그러면 제일 멀리서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. 강원도에서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. 강원도 어디서 오셨어요? 경산이요? 경산이면 여기서 한 1시간 거리예요. 어디서 오셨어요? 평창? 마산 멀죠? 인천 정말 멀리서 오셨네요. 너무 멀리. 자, 그리고 또 어디서 오셨어요? 일산에서 오셨어요? 야, 멀리서 오셨네.
오늘 여기 가까이 계시는 청송에서 오신 분들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. 청송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청송에서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자 다같이 청송에서 오신 분들만 함성! 감사합니다. 아까 일산에서 오셨다는 분이 같이 함성을 하시면 어떡해요. 자 이제 계속해서 다음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네 번째 곡 보내드릴 텐데요. 네 번째 곡은 좀 신나는 노래입니다. 많이 신나는 노래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뭐 일어나서 춤을 추고 싶은 분이 계시면 일어나서 춤을 추셔도 되고 대신 이제 뒤에 계시는 분들 방해가 되지 않게 또 박수와 함성을 보내고 싶은 분들은 뜨겁게 함께 즐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곡 보내드리겠습니다. 2019년도 전국노래자랑 경북 상주시편에서 제가 최우수상 명예의 1등을 차지할 수 있었던 곡이죠. 유진아 씨의 미운산에 보내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미운산에 보내드렸습니다. 자 여러분들 즐거우십니까? 자 다시 한번 더 행복하십니까? 신나십니까? 자 뜨거운 열기로 이 무대 즐기고 계신 분들만 다시 한번 박수와 함성! 야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자 이곳 청소에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는데요.
오늘 보니까 이렇게 조금 제가 앞에서 보니까 오늘 와 계신 분들이 대충 8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이번 대전사를 또 가득 메워주셨고 뒤쪽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제 끝없이 또 잘 보이시죠 여러분들? 잘 보이시죠? 감사합니다. 자 이곳을 찾아주신 팬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 김다현 양의 팬 여러분들 그리고 이곳 대전사가 좋아서 대전사를 방문해주신 방문객 여러분들 군사 여러분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송송군님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자 이제 저는 마지막 곡을 보내드리고 이제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입니다. 자 여러분들 어떻게 날씨가 많이 더우셨죠? 자 글쎄요 오늘 이제 올 때까지만 해도 바람이 이렇게 솔솔 불다가 시간이 자정이 넘어가고 2-3시 넘어가니까 갑자기 햇볕이 굉장히 강하게 내리치는데 여러분들 무더위에들 이렇게 또 끝까지 바람이 너무 날씨가 불구하고 끝까지 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또 날씨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입니다.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저는 이제 마지막 곡 보내드리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곡 보내드리고 저를 이렇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? 글쎄요 이곳 너무나도 아름다운 청송 주황산 대전사에 오니까 글쎄요 이제 저도 마지막 다섯 번째 곡을 부르고 그냥 돌아가기가 너무너무 아쉬워요. 구름도 그렸구나 주풍령 샌넷 주풍령 목에 하나 둘 샌넷 목이 메인 이별 가를 불러야 보느냐 하나 둘 샌넷 돌아서 이런 눈을 흘려야 보느냐 사랑이란 이런가요? 하나 둘 셋 넷 사랑이란 이런가요? 피나리는 호남선에 헤어지던 사랑이야 속도 떠난다 하나 둘 셋 넷 헐 아 잘 있거라 부산 항구야 미스키 하나 둘 셋 넷 미스킨도 잘 있어요 미쓰리도 안녕히 온다는 기약이야 잊으랴마는 기다리는 순정가는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라 하하하 또다시 찾아오마 청소홍여 부산 항구 제이부두 제 많은 마더로스 이별이 부정더라 밧줄을 올리면은 밧줄을 올리면은 기저귀 울고 뱃머리 돌리면은 뱃머리 돌리면은 사랑이 운다
버리고 떠나가는 홀리고 떠나가는 마하도로스 아메리칸 마하도로스 나 뭔가 강바람이 치마복을 쓴 은하기 사공이면 누가 보내나 늙으신 부모님 늙으신 부모님은 내가 모시고 해야 돼야 너를 쳐라 삿대를 쳐라 홍도야 하나 둘 셋 넷 홍도야 우지 마라 오빠가 있다 짜라란 짠짠짠 아래에 나갈 길 너는 지켜라 다같이 너는 지켜라 하나 둘 셋 넷 슬비 가수리도 없이 이별 슬픈 고생 좀 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잘 있으며 눈물의 기적이 한 마음 피나살 셋 넷 한 마음 피나살이 서른 거나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자집이여 경상도 사투리에 아가씨 가슴 피우네 이별 산정거자 자 마지막 눈물을 감추고 눈물을 감추고 하나 둘 셋 넷 이슬비 나 홀로 자 비에 젖어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비에 젖어 슬픔에 젖어 쓰라린 가슴에 고독이 하나 둘 셋 넷 고독이 너처럼 쳐 내 양파 가슴에 넘쳐 흐른다 자 마지막으로 한 곡만 오늘도 걷는다 와, 다 같이 정처럼 내리 밝힌 하나 둘 셋 지나온 자 하나 둘 셋 넷 선창가 고독이 예님이 그리워도 짜자잔잔잔잔 나 그래 둘, 셋!
저 사랑한 그 이름은 정각 선생님 저 즉석에서 구반주로 여러분들과 몇 분 나눠봤습니다. 자, 즐거우셨습니까? 네! 자, 괜찮으셨습니까? 네! 자, 감사합니다. 자, 이제 저는 정말 마지막 곡 보내드리고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함께해주신 청송 군민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곳 찾아오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. 자, 마지막 곡으로 제가 이 노래 안 하고 가면 섭섭하겠죠? 어떤 노래죠? 저는 마지막 곡으로 진또배기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함께해주신 청송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대전사를 방문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